안녕하세요. 이제 바로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뿌리를 조금 내린 것 같아요. 약간의 뿌리들이 땅에 좀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 공급이 시작됐어요. 오늘 아침에 물이 논으로 쫙 들어가고 있죠.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고 옆집이 조금 물을 안 넣고 있는 모습이네요. 옆집 물고랑이 높아서 여태까지 물고랑이 차야 논두럭으로 물이 올라가겠죠. 이 시기면은 뭐 집중적으로 이제 배가 자라는 발육을 돕는 그런 물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온 들판이 파릇파릇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저희 친할아버지죠. 베트남 친할아버지. 아빠의 아빠죠. 아빠의 아빠 제사라고 해요. 제사. 어제부터 제사였는데 아내 말은 뭐큰 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이틀간 하고 있어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아침도 안 주고 가족들이 다 밭드집에 가 있어요. 저도 거기를 가야 돼서 밭드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서 아침도 좀 먹고 베트남 제사는 어떻게 지내는지 좀 구경도 하고 올게요. 아, 엄청 많네. 제사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진짜? 뭐야?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됐어? 어? 야, 오자마자 뭐 난리네. 뭐하는데? 아침부터 술이야. 큰일 났네. 안 와야 될 때가 왔어. 어제 농사 돈 나눴어. 어제 가족들 직파한 거 다니면서 직파한 농사 돈 나눠서 맥주를 많이 샀대요. 진짜. vậy bà nội Dạ, khỉ lắc ta. 야, 계속 전화해서 안 온다고. 왔더니 이렇게 생겼네. 애들 입술 좀 보여줘봐. 아니, 너 입술 보자고. 입술 봐봐. 그렇게 커지지도 않았네. 붓기 다 빠져가지고. 너또 상수 요리 가르치고 있었어? 큰일 났네, 이거. 누군데? 강릉이야? 강릉 일하는데 자꾸 전화해. 응? 아, 오늘 원이 크다. 노래하고 놀고 하는데, 오늘. 어디 가는 거야? 야, 큰일 났다, 이거. 아침부터 술이다, 이거. 잔치야, 재산대 잔치야. 야, 이건 뭐 어마어마한데 오늘 대단 났는데 술 먹어야 되는 자리 같은데 오늘.
룽아이. 야, 룽아이. 그거 또 스킬이 있네. 너 시원하게 만드는 스킬이. 야. 빠놀이 왜? 그래, 한 잔 먹어보자, 오늘. 아. 여보, 나 아침도 안 먹었어. 그래, 아침도 안 주고 술을 먹이려고 해. 야, 뭐? 큰일 났네, 이거. 나한테 살 빠졌어. 일 많이 했어. 나한테 일 많이 하고 살 쪽 빠졌어. 없어, 살이 없어. 아, 배고파서 밥 좀 먹어야겠다. 농사 다 끝났어? 끝났어. 어, 벽지 집사가 다 끝났나 봐요. 요! 하이바! 요! 하이바! 요! 하이바! 요! 어? 먹었어. 야, 먹지 못해. 아, 오늘 눈 뜨고 처음 먹은 게 맥주네. 내가 먹으면 되겠다. 야, 맥주 한 네다섯 박스 되는데. 뭔데? 닭고기야? 빵이 왜 찍어 먹는다고? 아니 몰랐어요. 형님 qua đây không chơi? Chỗ đâu mà ngồi chứ qua hoài. Chỗ cũng phải lên chung đi qua nè. Trời, cái mỏ mới làm kìa, anh thấy không? Chừng. Cái mỏ mới làm. Mấy ngày qua mới lại. Mấy ngày thứ ba. Ít xui, bộ phản lưng rồi hả? Tô, tô, guitar. Tô guitar đây thế? Chưa xong mà. Chưa xong rồi. 저도 입술이 이상해. 아, 처녀들이 앉아서 계속 술 건배해가지고. 반주 또이. 14살이야? 14살이 술을 먹는다고? 왜? 왕건 건배하자는데. 아, 어리지만 선수가 높아요. 요! 할아버지 중요해.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이제 할아버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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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역시 남자의 술 냇모예요. 고구마 맛 3천이고요.
어른들 술 드시는 데 왔어요. 어른들 술 드시는 데 왔어요. 내 머리 먹고 있어.